인공지능 투자 자문과 1위 운용 서비스를 하는 로버드바이저가 시험 가동에 들어간 지한 달을 맞았는데요. 이 해외 안전자산에 투자한 유형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.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로버드바이저 테스트 본심사에 오른 29개 업체, 34개 알고리즘 포트폴리오의 유형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해외 안정추구형 수익률이 1.23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어 해외 위험 중립형, 해외 적극 투자형 순이었습니다.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모두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국내 포트폴리오는 안정 추구형, 위험 중립형, 적극 투자형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